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요 전기장판 많이 검색하고 있으시죠? 특히 올해처럼 여름이 유독 더웠던 해는 겨울도 유독 춥다고 하니 전기장판 미리 구매하셔서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것이 이득이에요. 우리 몸이 하루 중 매우 오랜 시간 닿는 전기장치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까다롭게 신경 써서 골랐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몸에 닿는 부분이 순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전기요 브랜드는 바닥면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이 닿는 부분까지도 합성 섬유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메텍은 항균의 오코텍스 순면? 순면 중에서도 최고급 순면으로 제작되었고요. 라돈 및 유해물질 테스트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토피,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어린이들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따로 커버를 씌우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상단 소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이메텍은 무봉제 열압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올 풀릴 염려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전기세였어요. 겨울은 유독 길잖아요. 저는 9월부터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극냉체질이라서 장시간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메텍은 1인 기준 150W 매우 낮은 전기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가전제품 평균 소비 전력을 볼 때 커피포트가 500W, 양문형 냉장고가 700W, 전자레인지가 1500W인 걸 비교해보면 정말 낮은 소비 전력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하면서도 겨울철 난방비를 확 줄이실 수 있어서 이래저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일 거예요. 사실 요즘은 전기장판 사실 때 전자파 나와요? 라고 문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상하게 만든 싸구려가 아닌 이상 시중 판매되는 제품은 전자파 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메텍은 더욱 까다롭게 검증했습니다. 이메텍 전기요는 전 세계 42개국에 오랫동안 수출한 제품인 만큼 까다롭고 엄격한 전자기장 테스트 적합 판정을 받고 출시하고요. 특히나 더 전자파에 예민한 국내 고객들을 위해서 생산국인 이탈리아 IMQ, 독일의 데크라, 대한민국 KTL 테스트까지 모두 거쳐서 전자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메텍이 전자파로 더 안전한 이유는 열선이 오중구조로 된 연질 특수선을 사용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오중구조 열선은 전자파를 억제하는 효과뿐 아니라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튼튼한 수명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메텍을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불량이거나 제품 이상은 아니지만 전기요 특유의 그 전기 오르는 찌릿찌릿한 전기 느낌이 싫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메텍은 오중구조 특수 열선 반대 자기장 기술을 구현해서 전기장의 얼얼한 느낌까지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이메텍에 집약된 첨단 기술의 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자파와 전기장을 차단할 뿐 아니라 과전류 및 누전 시 전원을 차단하는 독보적 열선 기술로 전기호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제가 이메텍에서 가장 최고로 뽑는 건 다름 아닌 스마트 조절기 디자인이에요. 전기장판 다양한 제품 사용해봤지만 장판은 잘 만들고 이 스마트 조절기를 대충 만든 회사도 많아요. 이메텍은 제가 봤을 때 스마트 조절기 중에 원탑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예쁘면서도 아이도 어르신도 사용하기 정말 편하도록 직관적입니다. 버튼이 옆에 숨어있거나 뒤에 숨어있지 않고 버튼이 또 롱터치 등으로 헷갈리게 설계하지도 않았고요. 전면에 조작부가 모두 배치되어 있고 버튼은 크게 3개로만 컨트롤됩니다. 그중 전원 버튼이 가장 크게 중앙에 있고요. 왼쪽에 온도 조절 버튼, 오른쪽에 시간 조절 버튼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선물로 전기요 보내드릴 때는 이 스마트 조절기 때문에라도 이메텍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머리는 차고 발포와 몸은 따뜻한 두한 조결에 가능하도록 전기요의 사이즈는 머리까지가 아니라 어깨 선까지 맞춰 제작된 것도 과학적 설계죠. 사이즈 작은 것이 아닙니다. 베개 아래부터 깔아주시면 돼요. 뒷부분 안티슬립으로 미끄럼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세탁기 가능한 건 이제 전기요의 기본입니다. 전기요 더블 사이즈는 양쪽으로 조절기가 있어서 부부끼리 수면 선호가 다를 경우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더위를 많이 느끼는 저희 남편과 추위를 많이 느껴서 9월부터 전기장판 까는 저라서 특히 저희 부부에게 너무 요긴한 기능입니다. 이메텍은 워낙 가벼운 무게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도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배송은 요 박스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는 계절 보관 시에는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깔끔합니다. 전기요뿐만 아니라 저희 집 가장 인기 많은 전기 담요와 국소적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온열 찜질기까지 가져왔어요. 소개해드리는 다섯 가지 제품들은 모두 2025년형 신제품입니다. 전기요는 싱글 사이즈와 더블 사이즈가 있습니다. 저희 집 왼쪽 침대가 슈퍼 싱글 사이즈예요. 싱글, 슈퍼 싱글에는 요 싱글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퀸,
킹 사이즈 침대에는 더블 사이즈 전기요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브랜드답게 2025년형 전기요에는 밀란의 풍경이 담긴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투톤의 차분한 감각적인 패턴이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죠. 전기 담요는 겨울만 되면 저희 집 사랑을 독차지해요. 전기요는 침대에 고정해서 사용하지만 전기 담요는 TV 볼 때, 책 볼 때, 소파에서도 사용하고 안마의자에서도 사용하고 캠핑 가서 텐트에서도 사용하고 온몸을 감싸며 포근하니까 확실하게 우풍을 막아줍니다. 겨울에 이메텍 전기담요 덮고 귤 까먹으면 정말 확실한 천국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요와 동일한 이메텍 열선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요. 세탁도 물론 가능합니다. 전자파, 정전기 억제 기술도 동일해서 아이가 사용하기에도 안전한 전기담요입니다. 디자인과 사이즈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포근한 벨벳 소재에 진한 네이비색으로 감각적인 벨벳 전기담요와 보기만 해도 만지고 쉽게 포근한 양털 전기담요가 있어요. 레드 그레이 체크가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주면서 왠지 이 안에 모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양털 전기담요는 140에 180cm 사이즈로 2인이 덮어도 되는 크기이고요. 벨벳 전기담요는 120에서 160cm 사이즈로 1인 사용에 보다 최적화된 사이즈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아이는 이름이 온열 찜질기, 다용도 뜸질기예요.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석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배를 따뜻하게 하거나 허리 찜질 등 국소적 찜질용으로 사용하시기 좋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장시간 업무 등으로 근육통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풀어주시면 좋은 제품이죠. 이메텍은 이탈리아에서 3대째 꾸준히 사랑받던 브랜드였습니다. 이제 사용해보시면 전 세계 42개국에서 150만 장 판매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